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남북관계 등 여러 안보 정세 및 매년 8월 실시되던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월지 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부터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과 연계한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 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항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 나가겠습니다.